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 소개를 해. 그렇죠? 자기 소개를 하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 일단 그만큼 구원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놓고 봐라.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 누가 한 거야?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이래서 절대로 구원에는 너희들이 착하면 구원해 줄 거고 안 착하면 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없어. 그렇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참, 참 깊은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해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걸 다시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해드리겠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모든 인간을. 모든 인간. 그러나 그거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참 없어. 그 구원해 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 이상구라는 인간도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지? 그건 몰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 왜 그 예수가, 뭐 내가 뭐 죽어달라 그랬나? 그거 참 웃기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 이상구도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을 해 주신 것을 나는 이제야 믿게 되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럴 때 얼마나 놀라워요.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은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죄인은 없어져 버릴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 존재요?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되었다. 그거를 영생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꼭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다른 신들을 네 마음속에 두지를 말라. 라는 이유는, 이거를 또 아차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는 그런 하나님이야. 자기만 사랑하래. 이렇게 되면 또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만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뭘까? 왜 우리 인간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다른 신에게 빠지면, 다른 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려먹어. 그러나 이 하나님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려먹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나.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없이 사랑해서 너희를 평생 섬겨줄 하나님은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한테 가면 너희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잘 안 섬기면 벌 주고 혼내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만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나만 따라라. 이 잡신들, 우상신들을, 신들은 다 조건적이야. 그 이 신들을 너희가 믿게 되면, 이 신들은 잘 섬기면 복 더 많이 주고, 안 섬기면 뭐예요? 복 안 주고 벌 주는. 그래서 조건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런 다른 신들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만든 신이다? 너를 위하여. 너희들이 만든 신은 그건 가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신들에게, 그런 신들을 따라가면, 나는 너희를, 뭐요? 질투가 난다. 이것도 다, 뭐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건 아니죠. 왜?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에브라임족 속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불붙듯다. 떠나가면 썩어 빠지는, 썩고 악해져서 떠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불이 붙는다. 그래서 내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꼭 뭐 하겠다? 방문하겠다. 그렇죠? 그 방문하겠다를,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도, 야, 이건 방문한다는 말이, 이건 여기에 뭐예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벌한다고 썼다, 이 말. 벌한다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벌 준다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이 방문.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인 즉,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벌을 주되. 이 벌을 주되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따로 어떻게 특별히 방문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위로하고 다시 어떻게 죽음으로 가지 않고 다시 생명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구원하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른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일까요? 유전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는 유전,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아담과 이브한테 십계명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담과 이브 보고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 노예 출신. 그렇죠. 악할 대로 악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 그런 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천국에는 이런 십계명이 있을까? 없죠. 천국 법은 무슨 법밖에 없어요? 법이 있다면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네.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그 사랑밖에 없어. 그게 천국의 법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악할 대로 악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정말 수준이 낮은 여러분 그 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어땠냐면 여러분 저도 6.25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대한민국 전국이 난장판이었어. 피난. 응. 그래서 어디만 점령 안 당했어? 응. 경상남도, 낙동강. 그까지 완전히 북한군이 해서 나머지 뭐 전라도, 충청도, 뭐 경기도, 강원도 전부 뭐예요? 북한군이 완전히 점령했다고. 예. 네. 그래서 그때 겁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이 미국이 막, 빨리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낙동강. 낙동강에 그게 최후의 방어선이었어. 그래가지고요. 피난 막 부랴부랴 피난 와가지고 북한군 없는 데로 왔는데 그게 다 어디요? 다 경상남부 특히 부산. 그래서 막 길바닥에서 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서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온 그때 제가 7살이었습니다.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경상도 말하는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서울 애들이
그 여자애들은 이쁘장 해가지, 예, 그렇지 않니? 한데 뿅 가서 막, 막 천사들 같아. 응? 우와. 그런데요. 그러니까 막,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돼? 훔쳐야 돼. 뭐라도 훔쳐가지고, 돈 되면 그거를 고물상이라는 데 있었을 것 같아. 고물상에 가져가면, 뭐,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그래가지고 막, 배고픔을 이기고. 그러니까, 뭔가 저기 있는데, 주인 없으면 그거는 내 거야. 주인 있어도 내 거야. 주인이 안 보면 뭐예요?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도적들 그걸 훔쳐가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안 됐어요. 왜? 그게 해야 먹으니까. 참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훔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 법이란 거.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보고, 뭐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법 없어도 사. 천국은 법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법이 있다면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훔치면 안 된다, 바람 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 정말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다면 법이 필요할까 없을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요. 법 없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 법, 그래서 그 법, 그래서 법이 점점 고차원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 최고의 법이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법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일단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법이야, 최고법.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 이거는 무슨 법이요? 최하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최하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우기는 거는, 참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 최고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뭐, 저는 남의 물건 훔친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착합니다.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안 훔치면 다 착해요. 속으로 다 훔치고, 쉽고 속으로 다 저는 사람 죽인 일 없습니다. 살인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누구는 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다 살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서 줘야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서 줘야 그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 훔치는 게 죄구나. 라는, 그래서 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 죄가,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돼버려. 그래서 죄가, 아, 이 훔치는 게 죄구나. 그게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법을 하나님이 줘야,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면 뭐야, 혼나는구나. 이래야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남의 거 훔치는 건 뭐예요? 그 뭐, 그거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잘 가지고 있지? 왜 거기 놓아놓고 그냥 가? 그럼 그거는 내 거지 뭐. 저는 그 6.25 때 그때 어린 시절을 지내봐서 당연해요. 훔치는 거 나쁘다 그런 생각 없었어. 일단 훔쳐야 먹고 사는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십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은 최고한 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최고한 법. 이건 무슨 법이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 최상의 법이다.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을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뭐냐 하고 했냐면, royal law라고 해서, 자, law. law는 법이고, royal은 뭐예요? 왕의 법이다. royal 왕이에요. 네. royal은 최고한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왕. 그래서, 여러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고 불러요? 로이얄 가족이라고 부르고, 극장에 가면 최고의 좌석을 로얄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모세의 법처럼 하위법이 있고, 하늘의 법처럼 뭐예요? 사랑의 법. 그게 로얄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즉, 하위의 법을, 불완전한 법을, 저 아래 법을 어떻게? 최고의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거는 최고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내 목숨을 바친, 그게 최고의 법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짓이요? 바보 짓이지. 그렇죠? 웃기는 거지. 그런 법이,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차원에서 들어? 이 세상 차원, 땅 차원에서 들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 누구 수준에 맞아요? 우리 수준에 맞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저도 그 말 하면서도 기분 별로 안 좋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야. 뭐 어쩔 거야 내가. 그렇죠?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라야 이 이상구도 무엇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랑이 아니면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아시겠죠? 어젯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새 내내 꿈을 꾸는 꿈에 시달렸어. 그 꿈이 아름다운 꿈이 아니고 그 꿈 속에서 이 이상구가 생각했고 말했고 행동한 것들을 보면 이게 몹쓸 놈이야. 그게 진짜 나예요. 그 꿈 속에서. 왜? 낮에는 다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를 훌륭한 사람 뭐 이렇게 보니까 훌륭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꿈에는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 훌륭하다는 거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는 그 꼬라지를 이상구가 또 보고 있어, 꿈속에서. 야.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라야만, 나도 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딱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 성령을 받아서 제일 깊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뭐 구원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발 그런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해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거를 중요한 게 뭐야? 최하위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법이 있다. 그렇죠? 최고의 법은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실천 말로만 최고법 얘기해 볼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법은 본인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체를 어떻게 본인이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제일 하위법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도적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뭐 천국도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최고의 법은 뭐예요? 최고의 법은, 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 그게 어디 있게?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 무조건적 사랑,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온 것이라.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지. 예수님이 인간을 뭐예요? 가운데 집어넣어서 주신 게 아니라 직접. 그리고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들은 뱀을 보면 무조건 무서워. 그렇죠? 네, 무조건. 뱀한테 물려본 일도 없고. 그렇죠? 뱀을 뭐 태어나서 몇 마리 봤냐? 한두 마리밖에 본 일도 없는데 무조건 무서워. 애들도 무서워하고, 어른 여자도 무서워하고. 네. 근데 제가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여자는, 이 세상 모든 여자는 뱀을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했어. 제가 미국 가서 그게 막 깜짝 놀랐어. 미국 여자애들은 뱀을 애완뱀이 있다고. 우리 한국 여자들 그 소리 들어도 뭐요? 들어도. 예, 네, 뱀을 가지고 놀아요. 뱀을 주머니에 넣어댕기고, 실제로 뱀이 이쁘다고, 어? 잘 때도 같이 자. 한국인들 이 말만 들은 속에서 뭐야? 소름이 끼쳐. 이렇게 반응하도록 우리 유전자에 뱀은 무섭다. 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미국 여자애들이 그렇게 뱀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아주 쇼크 받았어. 아, 이 한국 여자하고 다르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미국 가서, 제가 1970년, 벌써 52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너무너무 이상했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한국의 애기들, 네. 뭐, 갓난 애기들부터 해서, 뭐, 한 달 된 애기, 두 달 된 애기, 석 달 된 애기, 뭐, 심지어 한 살 된 애기들까지도, 제가 어렸을 그 당시는요,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 무조건 울었어. 이쁘다 그러는데도. 그게 두려움이 많은 거야.
근데 이 미국 요 새끼들은요. 그렇게 어려워도,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완전히 낯설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와, 이쁜 애기다. 그러면 이것들은요, 웃어요.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왜 우리 한국 애기들은 무조건 울고, 네, 낯설면 무조건 울어. 그럼 우리는 낯가린다는 것이 뭐요? 거의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게 없어? 더 뭐요? 더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유가 유전자에 더 많아, 우리보다. 네. 그래서 그게 왜? 자, 왜 우리는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어요? 어른들은 무조건 하고 벌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 자, 아기가 엄마한테 말안 든다. 근데 저기 생전 처음 본 아저씨가 오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아기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그 진짜 원시적, 정말 유치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애기들은, 어른들은 무조건 애기들 뭐요? 이놈 하는 사람들인 줄로 안다고.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른은 이놈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저 아저씨가 잡아간다. 또 뭐, 말한 대로 순사온다. 참, 이게요, 이게 악령들의 교육이야. 그래서 그런 성격적 경향이 유전자 차원에서 결정이 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3, 4대까지, 제가 3, 4대까지 간다는 말도 이 죄라는 것은 유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한국 여자들은 뱀을 여러분 세대보다는 덜 무서워할 거예요. 그렇죠? 응. 뭐, 뱀이 뭐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 응. 그래서 세월이 그때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면 유전자가 또 회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들이 나 같은 하나님, 너희를 무조건하고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이런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좋아. 근데, 뭐, 너희들은 꼭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키는 자는 내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 계명.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이 아니고 무슨 내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깊이 연구해 보시면 모세 계명과 내 계명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 계명은 최하위법이고 내 계명은 뭐예요? 최고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법이야.
그 이거를 동일시하면 모세의 계명과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동일시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아직도 모세의 계명대로 뭐예요? 살아야 돼. 이런 율법주의가 사라지지 않다 않는데 말이야. 그다음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으로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복 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짝을 짓는데, 아담과 이브는 누가 짝 지어준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게.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짝 지어주면 하나님이 짝지어서 부부를 만들어주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두 부부를 짝지어줬다면, 이혼하겠냐? 안 하지. 왜? 누가 짝지어준 건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뭐, 허술하게 짝지어줬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자신있게 제가 한 얘기에 동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짝 지어도 다 이혼하는데, 그 이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그 아닌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그 자기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면 다 하나님이 이 두 젊은 남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도 그런 줄로 뭐예요? 생각하고 그래. 참말로.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혼은, 이거는 뭐가 짝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돈이, 가문이, 학벌이, 다 뭐요? 사람들의 욕심이야. 아이고, 그 총각, 학벌을 봐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오면 막 결혼하는 거 굳어놨더라고요. 저도 좀 더 젊어졌으면. 그래서 그때요, 여러분, 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 시대에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 그리고 또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서 이제 군의관으로 제대만 하면, 3년 복무하고 제대만 하면 미국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잣집 사위감으로 가장 순위 1번이 뭐게? 미국 가는 군의관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군의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년 반 있으면 제대하고 미국 간다. 그러면 앞에 줄 서요, 줄. 부잣집 만화님들이 줄 서서. 그래서 딸 데리고 줄 서. 그러면 미국 가는 군의관들은 어떻게 할게? 다음. 다음. 골라 잡아야 돼서 골라 잡아. 그게 하나님이 짝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짓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짝짓어주셨다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솔직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참 하나님 멋지신 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내 유전자를 켜주는 공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재밌게 낳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이 치료하는 항암 치료 수술 이런 건 뭐예요?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면서 더 나빠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야. 참 멋지잖아. 그래서 이런 말씀만큼 고귀한 말씀이 없어. 그 이것은 이 세상 말씀이 아니라 어디의 말씀이요? 천국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